정부 세종청사에서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과 내일 장마가 소강 상태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사전 대비 태세와 협조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항구적인 복구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기상이변에 맞는 대비 시스템 또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